사랑하냐 하라는 경. 안녕하십니까. 금강경의 이해 그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4번째는 제16분 능정업장분이 되겠습니다. 능정업장분. 능이 업장을 청정하게 하다. 이 정자는 불교에서 청정 또는 정 뭐라고 하든지 이것은 비운다, 공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때 묻은 옷을 빨래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는 거예요. 옷마저 없어진 상태. 그것이 이제 청정이다 또는 정이다 또는 공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완전히 비워버린다, 공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소승불교나 좀 저급한 불교에서는 이 업장 문제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업장 소멸 또는 죄업 소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참회법회니 특별히 또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데 금강경에서는 달리 다른 그 방법 쓸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하나면은 업장 소멸 최고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업장을 소멸하거나 업장을 텅 비우고 없애는 그 특효약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예를 들어서 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금강경 잘 공부하시고 금강경 독송 많이 하고 또 금강경 사경 많이 하시면 업장 소멸의 최고 특효약이라고 그 믿어도 좋습니다. 부차수벌이야 야 선남자 선녀이니 수지 독송 착용호대 야귀인 경천하면 그랬습니다. 불자들은 그렇죠. 금강경이 참 대단한 경전인데 이 경전만 외우면은 돈도 많이 생기고 대접도 받고 어디 가도 존경받고 뭐든지 내 뜻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돼야 돼요 사실은. 왜냐 부처님의 적자입니다. 금강경 같은 정도의 수준의 경전에 심취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묻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은 그건 부처님의 맏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접받아야지 당연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남자 선생님이 수지 독송 착용 호대 그랬어요. 이 경전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야귀인 경천.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바가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어디 가도 금강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사람을 없인 여기는 거야. 사람을 또 천시하는 거라. 그 기분 나쁘죠. 금강경을 잘 공부를 못했었는지,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도 그런지, 공부를 잘하고 잘못하고 여기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서든지 세상 밖으로 나왔었든지 친구에게 서든지 간에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은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선세 죄업으로 응탁도 얼마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선세 과거 생에 지은 업으로서 응당이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좋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금세인이 지금 사람들이 경천하는 까닭에 가벼이 여기고 천시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선세 제업이 즉이 소멸이라 그랬어요. 선세 제업이 즉이 소멸이라 내가 이 정도로 천시받고 남으로 하여금 비웃음 사는 것도 이거 내가 참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악도에 분명히 떨어져서 고생해야 하겠는데
아, 이 금강경 덕에 그래도 이 정도 천시 받는 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서 내 업장은 완전히 깨끗이 소멸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세의 죄업이 즉위 소멸이라 그랬어요. 선세 먼저 세상에 지은 바 죄업들이 곧 소멸함이 된다. 다 소멸돼 버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업장 소멸에도 이 금강경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절에는 보면은 불공할 때도 금강경 외우고 천수경도 안 외워요. 또 천도 영가를 천도 지낼 때도 금강경 외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금강경만 가지고 그저 모든 의식을 대신하는 그런 그 사찰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사실 뭐 천수경보다 금강경이 훨씬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천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기가 그런 대접받을 만한 덕을 쌓지도 못했는데 대접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거 없는 비난을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불자의 마음은 그래야 돼요. 정말 덕을 닦고 정말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공로가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의 공로를 가졌다면은 사람들이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뭐 5로, 뭐, 7로, 8로, 10, 20으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추앙하고 칭찬하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다 까먹어요, 그건. 그러니까 차라리 근거 없는 비난을, 난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저렇게 비난한다. 그건 차라리 군자가 택할 바입니다. 불자가 택할 바예요, 그게. 아, 나는 이렇게 근거 없이 비난을 듣는 이 순간에 내 업장이 얼마나 소멸되겠는가? 너무나 다행하다. 저 사람들이 내 업장을 소멸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자들은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그 조사 스님들의 주석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오가해라고 해서 다섯 분의 그 큰 스님들이 낸 주석서가 있고 옛부터 뭐 수백 가가 넘어요. 그래서 심지어 책 한 권에 53가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석서가 금강경에 53명이 개인개인으로 이 구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 구절에는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각각 다른 설명이 53명의 설명이 하나의 책으로 편집된 그런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내가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장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얻을 것이다. 당득. 무엇을? 최상의 깨달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마땅히 얻을 것이다. 죄업 소멸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인연으로 하신 분들은 사실은 죄업이니 업장이니 뭐 난 뭐 사업이 안 된다 뭐 공부가 안 된다 뭐 인덕이 없다 이걸 전부 이제 업장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 뭐 업을 많이 지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뭐 흔히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런 그 표현 하시지 마시고 혹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뭐 금강경은 그저 수지 독송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야, 안염. 내가 기억하건대, 염자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무량 아성직업에, 한량 없는 아성직업 전에, 연등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경전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과거, 연등 부처님 앞에서,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 앞에서 그때부터 득치 연등 부처님을 위시해서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만났다 득치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연등 부처님을 인연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계 공양 승사 무공과자호라 그랬어요. 다 그분들을 그렇게 많고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승사 받들어 섬겨서 헛되게 지나친 분이 한 분도 없었다. 무공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부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26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셔서 6년 고행하시고 성도에서 성불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 부처님입니다. 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언제 인류 역사가 기껏해야 뭐 만년도 채 될까 말까 하는데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이라고 하는 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소리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연등 부처님이 세상에 실존했든 안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그 대승불교에서 제불, 무량제불, 뭐 한없는 부처님 이런 표현들은 그 근본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 내지 모든 생명을 부처라고 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라고 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뭡니까?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이요. 도저히 우리의 그 어떤 계산법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과거에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그 부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두고 하는 소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공양 올리고 받들어 섬기고 존중 찬탄했다. 이건 지금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공에 대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데 대한 가치와 이 경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이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데 만약에 다시 약구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어후 말세, 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합시다. 지금 같은 시대라고 합시다. 어후 말세, 능히 이 경전을 차경을 수지하고 독송할 것 같으면은 소득 공덕이 얻은 바 공덕이 어아소 공양 제불 공덕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제불에게 공양한 바의 공덕, 그러니까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그것을 가르친 거죠. 내가 그 많고 많은 공양한 바의 제불의 제불에게 공양한 그 공덕으로 백분의 불급이랴, 백분의 일도 안 돼. 이 경을 수지 독송한 거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불공 불공 하는데 얼마나 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지만은 금강경에서 보니까 아니야, 전혀 그게 아니야.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하고 사실 부처님도 아니고 그저 불상인데, 과거 부처님을 상징한 불상인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온갖 그런 그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온갖 정성 다 기울여요. 그래놓고 그게 불공이라고 그래요. 또 당신의 이름 추원문 귀에 아주 분명하게 들리도록 뭐 누구 보채 누구 보채 뭐 갑돌이 보채 갑순이 보채 이렇게 이름을 꼭 불러줘야 그게 또 공덕이 되는 줄로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불자들도 또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소위 경전을 금강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아직도 그런 어떤 그 허황된 생각에 그 사로잡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좋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늘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데 비교할 것 같으면 그 많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 공경, 존중, 찬탄 해봐야 백분의 일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천만 억분의 일도 안 돼. 내지 산수 비유로도 소불능급이야.
계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비유로도 이게 능히 미칠 수 없는 바다. 능히 미칠 수 없는 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의 진정한 그, 뜻은요. 참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소화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사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뭐 부처님께 뭐 올리고 뭐 올리고 잔뜩 갖다 주고 그거 부처님 바라는 바 아니에요. 그 이제 경전을 우리가 불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불교를 믿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경전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한국 불자들의 그 수준이라고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무턱대고 이제 자기식 그 불교를 만들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걸 이제 자기 불교 보따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만든 불교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있다가 절에 올 때도 그 보따리 그냥 들고 와요. 그래 그 보따리 끌어놓고 자기 한껏 이제 뭐 자기 수준대로 하다가 그 보따리 그대로 들고 갑니다. 뭐 법사가 무슨 말을 하든 경전에 뭐가 돼 있든 간에 그거 알 바 없고 그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틀 불교라고 하는 그 틀을 그걸 도대체 허물 줄 모르고 늘 그 보따리를 그대로 가지고 다닌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지나친 표현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하면서도 이제 그런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참 그런 점은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 스보리아 약선남자 선여인이 어후 말세 유수지 독송 차경하는 소득 공덕을 아약 구설자면 그렇습니다. 스보리아 약선남자 선여인이 어후 말세 후 말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경전 어떤 이가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하고 송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소득 공덕 그 사람이 얻는 바 공덕을 내가 만약에 구설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말입니다. 정말 금강경 공부에 빠져 있는 사람의 공덕을 내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혹 유인이 문하고 심적 강란해서 호의 불신하리라 그랬어요. 혹 어떤 사람이 그 내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곧 광란해버려. 마음이 곧 광란해버려. 내가 사실은 이 앞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교를 해가면서 경전의 공덕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건 아직 정말 내가 다 한 게 아니야. 뭐 어쩌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했을지 몰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다 이야기한다면은 구설자 그것을 듣는 사람은 곧 사람이 돌아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호의불신 의심해서 믿지를 아니할 것이다. 호자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의심하고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부처님까지 안 믿는 거예요. 부처님도 안 믿고 부처님 말씀도 안 믿게 되는 거라. 아니 부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 부처님이 아니라 무슨 마구니가 부처의 형상을 지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야기 못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정말 아주 참, 이 금강경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의미가 깊고 깊기에 부처님은 앞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삼천대 천세계의 검은 보화 무더기를 보시한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심지어 이 몸을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한강의 모래수자와 같이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이 금강경이 더 위대하다. 아니 이상 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금강경의 공덕을 더 말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은 그것도 나는
사실은 다 한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다 하면은 너희들이 듣고 그냥 돌아버릴 거야. 심적 광란. 아니면 나를 의심하거나 내 말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그만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그 사례가 생길 것이다. 이런 뜻이죠. 수보리야 당지 시경은 마땅히 알아라. 이 경전은 의도 불가사이며 뜻도 불가사이야. 가히 생각할 수가 없어. 뜻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생각으로 미칠 바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려면요, 직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관으로. 우리가 이제 헤아리고 사량 분별하고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렇게 아는 것은 물론 그건 이제 우리로서는 뭐 그것이 한계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어떤 그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직관으로 바로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다. 저 앞에서 여러 번 있었죠.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만은 뭐 이것이 이제 금강경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은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다. 아 그렇지. 계산할 필요 없이 중생이라고 비록 말은 하지만은 사람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는 저 너무나도 위대하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부처라고도 표현해도 아무 손색이 없다. 이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 불자들은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사량 분별을 하지 않고도 그냥 직관으로 알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의 뜻은 불가사의하다. 그리고 과보도 역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뜻이 불가사의한 거니까 그 불가사의한 경전을 우리가 공부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결국은 얼마나 되는지 그 결과가 또 어떤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여기 설명을 했어요. 다른 거 다 비교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과보도 역불가사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능정업장부이라고 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 소명태자는 요 단락의 제목을 이제 능정업장이라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고 아 그 업장 소멸 참 그거 내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뭐 업장 소멸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그 특효 이야기 없다니까 아 됐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뭐 금강경 평생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업장을 소멸하는 데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이제 그 경전의 공덕을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는데 설명하시다가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마음이 오히려 미쳐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하자면은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의 의미도 불가사의하고 거기에 따르는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이제 업장 소멸을 철저히 정말 믿고 이해하도록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정업장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